진짜 잠이 확 달아나 버렸네. 한 번만 더요. 너무 남발하면 약발 떨어져 안 되는데. 야, 승무아! 야, 윤구랑 너 놓고 잔다고 들어가면 어떡해. 외숙모랑 삼촌이랑 뽀뽀할지도 모르는데. 뽀뽀했어요? 어? 아니, 왜 그러나 외숙모한테 불리겠어? 엄마가 우리 외숙모한테 바이올린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래요. 바이올린? 네. 외숙모가 가르쳐주신다고 하면 방과후 수업 신청 안 한다고요. 난 바이올린 배우기 싫은데. 싫긴 뭐가 싫어. 요즘 악기 하나 해두는 건 기본인데. 그래도 억지로 시키는 건 좋진 않은데. 왜?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? 싫은 말고요. 가자, 가자. 아니, 싫은 게 아니라. 하긴 밤낮으로 애정인 것 하랴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. 알았어요. 자리 피해줄 테니 하던 거나 마저 해요. 알았어요. 제가 가르쳐줄게요. 정말요? 강수빈은 무려 그 맛에 올케한테 하는 거니까. 그럼요. 잘됐다. 니들 앞으로 외숙모한테 열심히 배워. 응? 네. 근데 외숙모 바이올린 준이도 같이 배우면 안 돼요? 준이? 준이가 지금 바이올린 배울 기분이겠냐. 준이가 7살 때 우리한테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. 재밌겠다고. 그치? 맞다. 그래서 내가 남자가 무슨 바이올린이냐 로봇째 갖고 노는 게 재밌다고 했는데. 그래, 삼촌도 준이가 바이올린 재밌겠다고 하는 거 들은 것 같다. 그래요? 그럼 준이도 같이 하자고 하죠 뭐. 자, 다들 늦겠어요. 어서 나가시죠. 당신 어제 아파? 출근한 거 아니었어? 아, 휴대폰을 두고 와서. 준이 아빠. 준이 말이야. 어, 준이가 또 뭐. 자, 당신 친구들이나 주변에 변호사 필요한 사람 없어? 어? 있으면 가차없이 여기로 연락하라고 해. 그리고 우리 사무실 오면은 나부터 찾으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. 내 손님이라는 생색 확실히 내야 하니까. 저렴하게 잘해줄 테니 꼭 우리 사무실 오라고 아는 사람들한테 단체 메일 한번 써주든지.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? 요즘 로스쿨 졸업생들 취업 안 돼 난리잖아. 그래도 기서방 취직된 거 얼마나 다행이니. 개업한 로펌이라 더 정신없을 텐데 기서방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지. 알았어. 그리고 내가 얘기하긴 그러니까 장모님이랑 처자한테도 얘기도 좀 잘해주고. 명함 더 줄까? 아, 됐어. 당신 명함 나 아는데. 그런가? 그렇지. 그래, 장모님이랑 처지한테 내 명함 나오면 그때 드리지 뭐. 아, 근데 휴대폰 좀 찾아봐. 어디 있는 거야? 거실에 놔뒀나? 오늘은 병원으로 바로 출근해라. 뿌릴 명함 두둑히 챙겨갔지? 당분간 그렇게라도 해서 실적 좀 올리라고. 이상하네. 아, 거실에도 없는데. 어, 찾았어? 어. 근데 당신 준이 때문에 나한테 할 말 있다며. 아니야.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할게. 알았어. 아, 글쎄 문자 못 봤다니까. 하기 싫어 못 본 척 한 건 아니고? 뭐? 넌 사람을 뭘로 보고. 그래,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.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데? 왜냐고? 자, 봐. 이게 뭔데? 난 둘째 치고 사무장님이나 다른 직원 보기 민망하지도 않냐? 사무장님 사돈의 팔초까지 여기저기서 고객 끌어오시는 거 못 봤어? 하다못해 여직원도 손님 끌어오는데 기가 차.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. 그러면서 얼굴 좀 팔린다고 그게 하기가 싫어? 그럼 넌 뭐 할 건데? 당장 수습 기간 동안 수임도 못 받고 재판도 못 하는데. 알았어. 고객 끌어오면